왓츠인 마이백을 찍어볼 거예요. 저는 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큐티한, 큐티 섹시한 그런 룩에도 매도 잘 어울리고 전부 다 할 수 있는 이 마법의 색깔이거든요. 아, 그냥 코 박고 하루 종일 코 박고 입고 싶은 향이야. 왜 이거 하나 먹는다고 살이 빠진다고? 좀 이런 의심이 진짜 많은 편이어서. 너무 예뻐. 안녕. 아니 지금 제가 서울에 잠깐 올 일이 있어가지고 호텔에 왔는데 부산에 왔던 이 거머리들이 따라 붙어가지고 이러고 저를 지금 방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고 방해하고 있어. 어쨌든 간에 제가 오늘 이렇게 뭔가 호텔에 온 김에 좀 그동안 좀 찍고 싶었던 컨텐츠가 있어요. 근데 좀 약간 유행이 지나기는 했는데 혼자서 좀 내심 많이 준비를 한 컨텐츠거든요. 왓츠인 마이백을 찍어볼 거예요. 제가 평소에는 좀 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이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를 안 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항상 주머니에 차키, 지갑, 립, 끝. 아니면 정말 미니백 정도? 뭐 그렇게만 갖고 다니고 제가 평소에 좀 안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왓츠인 마이백을 찍을 기회가 많이 없다가 이번에 이제 서울에 미팅을 하러 오게 되면서 이제 차를 안 가지고 오잖아요. 가방을 들어야 될 일이 생겨서 찐으로 약간 차 없이 다닐 때 가방에 뭐를 들고 다니는지, 그리고 이렇게 장거리에 왔을 때 꼭 필수로 챙겨야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제가 최고로 좋아하는 가방을 먼저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저는 좀 이런 사이즈의 미니백을 진짜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백은 제 인스타그램에서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브이로그에서도 진짜 많이 나왔던 가방이고, 이거는 산 지는 얼마 안 됐거든요. 한 몇 달 안 됐는데 사고 나서 거의 손에 꼽을 정도 빼고 매일매일 메고 다녔던 것 같아요. 이런 미니백 사이즈를 가지고 다니면 장점이 뭐냐면 일단 쓸데없는 거를 다 빼고 내가 정말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다닐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좀 이렇게 작아도 일단 들어갈 게 다 들어가거든요. 그냥 너무 편해요. 그냥 이런 사이즈가. 이 가방은 EOW 가방인데 EOW 가방 자체를 그냥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디자이너 브랜드 가방인데 이게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브랜드예요. 근데 이제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정말 제 스타일의 가방들이 되게 많아요. 가격대도 그렇게 명품처럼 고가도 아니고 그냥 학생분들이 투자하기에도 좀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인 가방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디자인도 되게 유니크하고 좀 보세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가방이어가지고 저는 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광고 아닙니다. 진짜 이거 내가 뭔가 광고한 것 같네. 심지어 이거 제 돈 주고 산 겁니다. 어쨌든 이 가방에는 제가 지금 화장품 종류를 좀 담아오고, 이 가방에는 장거리 다닐 때 위주 담고 다니는 것들을 담고 왔거든요. 먼저 이 가방 먼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얘는 보시면은 손바닥보다 조금 큰 사이즈인데 되게 귀여워가지고 여기저기 매치하기가 되게 좋은 가방이에요. 그래서 좀 러블리한 원피스나 귀여운 그런 큐티한 그런, 그래, 큐티한, 큐티 섹시한 그런 룩에도 매도 잘 어울리고, 지금 이렇게 입은 옷처럼 캐주얼한 옷에도 잘 어울리고, 좀 스포티하게 조거 팬츠나 이런 거 입었을 때도 되게 잘 어울리고, 그냥 만능이에요. 그냥 막 트렌치 코트, 그냥 코트, 그냥 어디든 다 걸쳐도 정말 다 잘 어울리는 가방이거든요. 일단 제가 체인으로 된 가방을 안 매요. 왜냐면 그 체인의 특유의 뭔가 그 무겁고 찰랑찰랑거리고 투박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너무 싫어요. 뭔가 그래갖고 저는 그 체인이 주는 느낌이 캐주얼과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가방은 체인으로 되어 있는데도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체인이랑 일체형이 아니라 여기가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이거를 떼서 그냥 다른 스트립을 호환시켜서 사용을 해도 될 것 같고, 일단 이 체인 자체가 투박하지가 않고 되게 가벼운 체인이에요. 캐주얼하게 매치하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길이감도 되게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딱 적당해서 그냥 이렇게 툭 냈을 때 딱 골반까지 오는 딱 여기 딱 요 길이감이 저는 정말 이 길이감에서 뭔가 캐주얼함이 딱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진짜 좋은 점, 여기 뒷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동전 지갑 모양의
좀 주머니 같은 게 이렇게 그냥 아예 내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방이 좀 작은 편이다 보니까 지갑을 가지고 다니기에는 뭔가 이제 이것저것 넣다 보면은 지갑까지는 무리일 수도 있는데 여기다가 카드를 넣고 이제 하면은 지갑까지는 안 넣어도 되니까 그냥 어디 간편하게 외출할 때 되게 편한 것 같더라고요. 카드만 넣고 많이 다녀봤는데 안 떨어지고 잃어버릴 일도 전혀 없어요. 가방 자랑이 아닌데 이거? 어쨌든 첫 번째 가방은 요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아끼는 가방을 보여드릴 건데 요거는 짠! 요 가방이에요. 루이비통의 체리우드 비비라는 가방이에요. 이거를 제가 제일 아끼는 가방입니다. 일단 제가 명품을 잘은 모르지만 루이비통을 되게 많이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가방이 막 엄청 많은 편은 아닌데 거의 다 루이비통 가방이에요. 집에 있는 가방이.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가방이 제일 애착이 가고 뭔가 이제 제일 제 스타일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이 가방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 겉에가 에나멜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옆에는 그냥 모노그램 패턴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약간 이중적인 느낌이 좀 매력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처음에 봤을 때. 그래서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되게 강했는데 오히려 뭔가 좀 반전 느낌으로 좀 캐주얼한 옷에다가 들었을 때 더 뭔가 매력 있게 보이는 그런 가방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모노그램 패턴이 들어간 이런 스트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스트랩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저는 루이비통에 이제 스트랩 이어주는 이 부분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이렇게 옆으로 맸을 때는 되게 캐주얼한 느낌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체인백이었다면 좀 캐주얼한 옷에는 안 어울렸을 수 있는데 이게 가죽 스트랩이기 때문에 캐주얼한 옷과 함께 매치를 했을 때 조금 더 이제 잘 어울리는 느낌도 있고 이 스트랩도 탈부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랩을 떼고 아예 이쪽만 핸드 부분만 잡고 좀 원피스 같은 거 입고 이렇게 좀 핸드백으로 이렇게 이용을 해도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엄청 많이 나요. 그리고 이 가방이 제가 그 범이가 처음 나왔던 그 강릉 브이로그에서 맸던 그 가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때문에 더 뭔가 제 기억에 남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때 이 가방 정보도 되게 많이 물어봐 주셨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원래 제가 가방을 살 때 금장을 진짜 안 좋아해요. 톤 자체가 이제 모든 옷 같은 것도 고를 때 약간 이런 누리끼리한 톤을 잘 안 사거든요. 근데 이제 얘는 금장을 샀는데도 그 금장 특유의 누리끼리하고 웜웜한 그런 느낌 없고 얘는 진짜 그냥 아무 옷에나 다 매치해도 예쁘고 이 에나멜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박힌 로고도 너무 예쁘고 어쨌든 저의 최애 가방 딱 이렇게 두 개입니다. 그러면 가방에 이제 뭐가 들었는지 한번 쏟아볼까요? 일단 요 미니백부터 쏟아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쿠션! 일단 쿠션은 이제 필수로 가지고 다니는 건데 얘는 웨이크메이크 스테이 픽스 쿠션이에요. 21호 아이보리고 이 쿠션은 딱히 막 제가 엄청 막 인생템이다 이래서 가지고 다니는 거는 아닌데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거랑 이제 써봤던 쿠션 중에서 제일 약간 무난한 제형? 좀 너무 뽀송하지도 않고 너무 촉촉하지도 않은? 그래서 좀 수정할 때 딱 괜찮더라고요.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정해줬을 때 커버도 잘 되고 뜨지도 않고 그런 쿠션이어가지고 얘는 제가 그날에 이걸로 메이크업을 안 했더라도 얘는 조금 꼭 가지고 다니는 편이에요. 그리고 얘는 헤라 인스턴트 클렌징 티슈인데 사실 얘는 맨날 가지고 다니는 건 아니고 오늘은 약간 오늘 이거 찌개 뽑는다고 해가지고 넣어놓은 거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화장을 수정을 할 때 애초에 그냥 지우지를 않아요. 이 위에 덧바르고 그냥 그렇게 화장 수정을 해서 이걸 가지고 다니지를 않는 건데 메이크업 처음 할 때 좀 메이크업 하다가 뜨잖아요? 그럴 때 이제 세수를 다시 하기가 좀 귀찮으면 티슈로 지우고 그 위에다가 메이크업 수정을 다시 해주는데 이게 정말 좋아요. 진짜 좋아요. 이 크기 자체가 되게 크지 않고 작아서 좀 가방에 쏙쏙 들어가가지고 괜찮고 근데 얘는 되게 신기한 게 오일리하긴 해요, 분명히. 근데 처음에 오일리했다가 갑자기 산뜻해져요. 왜 그런지는 나도 모르겠는데 오히려 정말 매트해가지고 갈라지는 쿠션을
이거를 베이스로 닦아주고 쓰면 정말 찰떡같이 잘 먹는다니까요? 뭔가 쿠션하기 전에 메이크업 오일 같은 거 한 방울 떨어뜨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화장솜을 제가 사용을 안 하는 만큼 티슈도 좀 예민해서 사용을 피하는 편인데 얘는 면 자체도 되게 순해서 괜찮더라고요. 맞다, 그리고 이거 아이라인도 잘 지워져요. 그리고 나의 필수템 킬브로우 오토 하드브로우 펜슬 5호 그레이 브라운. 제가 다른 제품으로 브로우를 해도 이제 이거를 꼭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보장템이기 때문에 내가 수정할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이 쿠션과 같은 보장템. 이 특히 이 그레이 브라운은 눈썹도 그릴 수 있고 쉐딩도 수정할 수 있고 이 아이라인도 수정할 수 있고 전부 다 할 수 있는 이 마법의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한테 너무 찰떡인 컬러고 얘도 딱히 제품 이제 처음에 뭘 사용했던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얘도 무조건 가지고 다니고 있고 그냥 얘는 솔직히 제가 말하지 않아도 워낙 유명하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를 다들 아시기 때문에 아실 거라 믿어요. 너무 좋아. 그리고 얘는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홀리카 홀리카 언더드로잉 스키니 아이라이너 시나몬 브라운. 얘는 제가 넣은 기억이 없거든요. 얘는 왜 있는 거지? 아이라인 그리고 이제 이 언더 부분에 약간 오묘한 느낌 줄 때 되게 좋긴 한데 이 제품은 제가 평소에 가지고 다니지는 않아요. 이거 왜 들어간 거지? 그리고 코드 글로 컬러 엘 블링 글리터 스플래시 러브. 글리터는 무조건 이걸 가지고 다니는 건 아니고 그날 그날 그날에 따라서 약간 그날 메이크업 컨셉에 맞춰서 이렇게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핑크핑크한 좀 펄 입자가 큰 거를 가지고 왔는데 글리터도 약간 꼭 필요한 게 제가 섀도우 수정은 많이 안 하는데 이게 눈을 좀 많이 비비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앞부분 화장이 많이 지워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티슈로 닦고 쿠션으로 수정을 하면 눈 밑에가 허전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이런 컬러감 있는 글리터 딱 얹어주면 뭔가 확 생기가 있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글리터는 꼭 챙겨줍니다. 그리고 립 3CE 블러 워터 틴트 플레이 오프. 이것도 이번에 그냥 발라가지고 넣어놓은 건데 가방에다가 넣어 다니는 립의 특징이 있어요. 채도가 높으면서 저한테 실패 없는 컬러들만 넣어 다니거든요. 이것도 좀 마찬가지로 그날에 한 제품도 넣어 다니긴 하는데 실패 없는 컬러도 섞어서 넣어 다녀요. 그래서 좀 뭔가 메이크업이 잘 안 됐을 때도 이 립 하나만 발랐을 때 좀 확 생기가 돋을 수 있게 이렇게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게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 작은 가방은 이제 끝났고 이제 큰 가방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제 이것도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짠! 에어팟. 이 에어팟은 경주 때 브이로그 전부터 아마 쓰던 건데 이거 범이가 그냥 길거리에서 사준 거거든요. 이거 진짜 성범이 닮았죠? 범이 안녕? 지금 성범이와 함께 서울에 와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에어팟. 근데 에어팟은 저는 차를 타고 다녀서 집에서만 쓰고 원래는 잘 쓸 일이 없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서울에 오면 기차를 타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무조건 챙겨야 돼. 안 그러면 저 죽어요, 진짜. 그 다음에는 향수. 향수도 사실 차에다가 항상 한 개씩 꼭 놓고 다니는 편인데 이제 가지고 다닐 때는 보통 향수 샘플 같은 거를 가지고 다녀요. 근데 제가 이사를 하면서 향수 샘플을 어디다가 뒀는지 다 까먹어가지고 오늘은 그냥 제가 좋아하는 향수를 그냥 가지고 왔거든요. 르라보 시트롱 28 오드 퍼퓸. 이거는 제가 소담쌤한테 생일 선물로 받은 퍼퓸인데 제가 르라보 향수는 없었다가 이때 소담쌤한테 받고 나서 처음으로 써봤거든요. 와,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일단 이 감성적인 요 패키지도 너무 마음에 들고 향이 일단 진짜 좋아요. 약간 무슨 향이냐면 아, 그냥 코박고 하루 종일 코박고 있고 싶은 향이야. 그러니까 이런 데 올 때 제가 챙겨 다니는 향수는 좀 꽃향도 아니고 너무 좀 중성적이지도 않고 너무 우디하지도 않고 딱 시트러스 계열? 딱 그런 포근한 느낌의 향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어떤 옷에 뿌려도 다 매치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향수를 챙겨 다니는 편인데 요 향수가 좀 대표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향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요즘 필수템 손소독제.
순서독재는 제가 사실 산 게 아니고 요즘 어디 가면은 많이 받잖아요. 근데 요즘 이렇게 조그만 걸로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받을 때마다 모아놨다가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많이 챙겨 다니는데 저는 젤 타입으로 이렇게 짜서 쓰는 것보다 이렇게 뿌리는 게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어디서든 다 뿌릴 수 있고 그냥 집 앞에 갈 때나 그냥 부산 안에서 돌아다닐 때는 잘 안 챙겨 다니는데 이렇게 서울에 올 때는 기차를 타고 뭔가 어디를 자꾸 만져야 되잖아요. 캐리어도 끌어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안 챙겨 오면 너무 찝찝할 것 같아가지고 챙겨 왔어요. 그리고 지갑은 샤넬 거예요. 샤넬 카드 지갑. 예쁘죠? 이거는 제가 유럽에서 산 건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막 이상하게 지갑 욕심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거 말고 다른 지갑들도 되게 많아요. 색감이나 패턴이 확 들어간 지갑을 되게 많이 좋아하고 좀 모으는 거를 좋아해서 요 샤넬 지갑은 요즘 맨날 얘만 들고 다니고 있어요. 너무 예뻐. 그리고 요거. 요거는 아침마다 챙겨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져왔어요. 얘는 진류상균인데 이거는 그린스토어 우먼 프로바이오틱스. 얘는 그냥 약국 가가지고 산 거거든요. 이거는 아침마다 한 알씩 챙겨 먹어야 되는 건데 이게 딱히 문제가 있어서 먹는다기보다는 그냥 여성이라면 필수로 먹어야 되는 그런 건강 보조제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딱히 이상이 없는데도 그냥 뭔가 이제 여성 청결제가 되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대신에 그냥 진류상균 계속 챙겨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내 몸 면역력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방광염 되게 자주 걸리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진류상균 되게 자주 챙겨 먹으면 좋다고 해가지고 저도 혹시 모르니까 이거 계속 챙겨 먹고 있어요. 얘는 빠트리면 안 되니까 얘도 항상 챙겨 먹고 있어요. 챙겨 다니고 있고 그리고 지르텍. 지르텍은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의 여행 필수템. 이거는 또 한 알만 있으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요 채로 가지고 다녀야 되거든요. 제가 먹은 지르텍만 해도 지금 몇 박스 찐지 모르겠어. 근데 지르텍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지르텍이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정도로 진짜 이게 고양이 알레르기를 떠나서 모든 알레르기를 다 완화를 시켜주는 약이에요. 그냥 알레르기가 있을 때마다 한 알씩 챙겨 먹거든요. 근데 그러는데도 그냥 진짜 30분 안에 진정이 돼요. 비염인들은 지르텍 진짜 다 인정할 거예요. 그리고 영수증은 왜 있는 거니? 이게 언제 거야? 19년도 게 왜 지금 나와? 이거는 비타미톡이라는 건데 아마 못 보신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건데 은미 언니가 얼마 전에 이제 출시한 다이어트 보조제 개념의 좀 발포 비타민이거든요. 네, 발포 비타민이 뭔지는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건데, 비타민처럼. 이거를 이제 물이나 탄산수에다가 넣으면 그게 이렇게 확 녹으면서 거품이 쫙 올라오면서 비타민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변하는 건데 제가 원래 건강보조제를 잘 안 먹거든요. 왜냐면 좀 믿지 않는 편이기도 하고 왜냐면 이거 하나 먹는다고 살이 빠진다고? 좀 이런 의심이 진짜 많은 편이어서 근데 이거는 은미 언니가 이제 출시하기 전부터 테스트를 같이 했었는데 진짜 효과가 있더라고요. 얘는 그냥 부담 없이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물이나 탄산수 이런 데 타먹으면 되니까 솔직히 말해서 음료수 먹을 거 그냥 탄산수 사가지고 거기에 타먹기만 해도 다이어트 되는 거고 그냥 이 안에 있는 기능들로 인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냥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렌지 맛이랑 샤인머스켓 맛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얘는 그냥 맛있는 것뿐만 아니라 가르시니아 효과랑 이제 이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거죠. 그거랑 그리고 비타민이랑 탄수화물 이제 분해해주는 거랑 발포 비타민과 그냥 다이어트 보조제가 합쳐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뭔가 되게 신기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빡세게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운동을 해봤자 걷기 정도고 막 헬스 PT 이런 거를 엄청 열심히 하는 스타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먹으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거 보면 되게 효과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거는 구매를 하려면 은미 언니한테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아마 판매를 안 할 거예요. 이제 다 했는데 이제 보여줄 게 없어. 내 가방에 이렇게 뭐가 없었나? 여러분 그러면 저는 마침 마이백을 소개를 해드려 봤는데 아주 유용한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안 물어봤겠지만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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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